안녕하십니까, 하팀장입니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곳은 여기가 수성구 두산동입니다. 길 건너편은 바로 수성못입니다. 수성못 바로 건너편 동네에 와 있는데요, 수성못에는 주택이 없어요. 좀 유원지고 아니면 음식점 상가들이 많이 밀집이 되어 있고, 이 건너편으로 전부 다 주거지가 밀집이 되어 있습니다. 정면에 보이는 저기 다리 같은 게 바로 도시철도 3호선 지나가는 라인이고요, 바로 이쪽이 두산오거리. 그래서 두산오거리에는 수성못역이 있죠. 여기 도보로 한 10분 조금 더 걸릴 것 같아요. 오늘 건물은 여기 바로 이 대도로변 뒤 한 블록 뒤에 위치한 아주 정말 시원한 건물입니다. 월세도 시원하게 나오고요, 건물 평수도 시원하게 크고, 그리고 일단은 8m 코너에 있기 때문에 도로도 시원해요. 이 건물은 남쪽 도로 그리고 서쪽 도로 북쪽 도로까지 접한 그런 건물인데요, 바로 제 우측에 있는 이 건물입니다. 아, 참 건물 크죠. 인물도 좋습니다. 그리고 뭐 주인시대 앞에 전망이 뻔히 뚫려 있습니다. 뭐 밤에 야간에 뭐 수성못 뭐 불빛 축제라든지 하면 이 수성못 갈 필요 없이 이 집에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쪽에는 이제 앞에 남쪽 도로 4m 접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쪽 남쪽 편으로도 주차가 한 6대 주차 라인 그어져 있고요, 건물 뒤쪽으로도 주차 라인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 여기는 바로 건물 여기 들어가는 출입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 남쪽으로 출입문이 나 있고, 여기는 제가 이따가 돌아서 한번 다시 올게요. 그리고 1층에는 현재 이마트 편의점이 입점이 되어 있어서 건물에 공실이 생기면 세입자들이 1층에 편의점 있는 건물을 참 좋아해요. 그래서 뭐 세놓기에도 장점이 충분히 있죠. 그리고 뭐 사실 뭐 이 건물은 뭐 공실이란 단어를 모르는 건물입니다. 세입자 방칸살도 좋고, 주변에 보면 상업시설들이 엄청 많이 밀집이 되어 있어요. 현재 이 골목 좁은 4m 도로, 저도 이제 이쪽 도로로 들어왔는데, 저기가 이제 드랑길입니다. 드랑길 서민갈비 아시죠? 서민갈비 바로 뒤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영상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건물도 시원하고 물고 있는 도로도 시원하죠. 거기다가 주인세대 전망도 시원하고 월수익도 아주 시원하게 나옵니다. 참 모든 장점을 다 가진 그런 건물인데, 누가 봐도 참 탐나는 그런 건물이 아닐까 싶습니다. 1층 상가 옆쪽으로도 주차가 2대, 그리고 상가 앞에도 주차 1대, 그래서 남쪽 방면으로 주차가 6대, 그리고 북쪽 방면으로 주차가 3대, 그래서 총 주차는 9대 주차 라인이 그어져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 말고 뭐 코너변이라든지 그리고 상가 옆쪽으로도 뭐 한두 대씩 더 주차를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건물 내부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저는 뭐 항상 제 영상을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저는 이렇게 현관 입구가 넓은 집을 참 좋아합니다. 제가 나중에 집을 짓더라도 현관 이렇게 좀 넓게 지을 거예요. 뭔가 이렇게 넓으면 집이 좀 더 작은 데지라도 현관이 넓으니까 집이 또 훨씬 더 크게 느껴지고요. 그리고 좀 고급지다 해야 되나? 그런 느낌도 같이 느껴지더라고요. 1층은 여기는 제 창고인데, 여기는 보통 타일이라든지 청소용품 많이 보관을 하십니다. 그리고 CCTV는 총 8개 채널로 장땡이 되고 있고요, 전부 다 복도라든지 계단실은 타일로 마감을 해 두셨네요. 자, 여기는 가구 구성이 정말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1, 2, 3룸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일단은 2층 3룸 있는 구조, 그리고 여기도 3룸, 그리고 여기도 2룸 있는 그런 구조이고요. 그리고 3층은 뭐 벨은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도 이제 3룸, 그리고 3룸, 2룸, 그리고 여기 벽 쪽으로 여기도 원룸이 이렇게 한가구 들어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뭐 바닥이라든지 그리고 벽체라든지 그리고 전체적인 뭐 이 느낌이, 보통 우리가 뭐 건물 딱 볼 때 그런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참 좋아요. 느낌이 기운이 좋아요.
그리고 제리는 주인 세대, 좌측에 주인 세대, 그리고 우측에 쓰리룸인데, 야, 주인 세대 엄청 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인 세대 거실에서 보이는 전망이 정말 멋질 것 같아요. 정말 기대되는 그런 주인 세대이고요. 그리고 여러모로 이제 이런 구조, 여러모로 느껴지는 게 전부 다 관리가 참 잘 돼 있구나, 그렇게 느껴집니다. 자, 옥상으로 한번 나가 볼게요. 옥상 나가지 말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도 제가 한번 소개를 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옥상에도 이렇게 테라스 하나 짜두셨고, 뭘 또 이제 심으시고 하시는지, 관리를 하시는지, 화단에 이렇게 흙을 또 새로 뿌려 두셨네요. 자, 뒤쪽으로는 북쪽 도로 방면이죠. 이쪽에도 옥상이 이렇게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저 뒤쪽에 보시면 저기가 이제 푸르지오 아파트 신축 현장이고요. 그 뒤에 이제 호반도 지금 곧 올라올 예정입니다. 그 옆에는 트럼프월드 아파트가 있고, 그 뒤편에는 황금역 SK 리더스뷰 홈플러스도 가까이 있죠. 그리고 바로 TBC 방송국, 지금 이렇게 안테나 커다란 거 보이시죠? 저희가 TBC 방송국 그 앞에 수송문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여기 올라오면 이게 뭐 거의 뭐 주인 세대에서 보는 전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야,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야, 바로 앞에 수송못입니다. 수송못에 운동하고 있는 분도 지금 다 보여요. 여기 앉아서 쉬고 싶네요. 오늘 날씨도 엄청 좋고, 어제까지만 해도 엄청 추웠는데 오늘 날씨까지 좋으니까 정말 편하게 쉬고 싶습니다. 도로도 확 트여있고, 날 좋은 날 여기에 뭐 베드 하나 깔고 누워있고 싶기도 하고, 뭐 고기 구워서 먹고 놀고 싶기도 하고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이 정면 앞쪽에 전부 다 단층들은 전부 다 상가들이죠. 상가들, 음식점들, 대형 식당들, 그리고 바로 밑에 대랑길 대형 식당들 많이 밀집이 되어 있죠. 정말 뭐 제대로 된 뭐 다가구 주택, 이런 건물 보고 제대로 된 건물이라고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건물 내용 제가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상가 하나와 원룸 두 개, 투룸 두 개, 쓰리룸 다섯 개, 주인 세대, 총 11가구에 대지 343제곱미터, 건평 672제곱미터, 대지 9평수로 환산하면 103.8평, 건평은 204평이나 됩니다. 건축년도 2014년 2월 준공이 났고요. 현재 매매가 23억, 대출 5억 있고요. 보증금 4억 800, 현재 인수가 13억 9200만 원입니다. 예를 들어 주인 세대를 거주를 하신다 그러시면 16억 9200만 원 인수 가격 되겠고요. 현재 월 수익 670만 원 나옵니다. 이자 제외하고도 512만 원, 아주 수익도 많이 나옵니다. 저는 건물 준공 연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2014년도, 거의 6년 정도 됐죠. 야, 건물 처음부터 딱 보여지는 인상이 좋으니까 뭐 새 건물이라 해도 느껴지는 게 거의 뭐 새 건물처럼 느껴졌습니다. 주변도 좋고, 뭐 거주하고 운동하기 좋고요. 그리고 생활하고 뭐 조금 올라가시면 바로 역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위치이기 때문에 정말 뭐 건물 뭐 다가구에서는 가시가 다 가진 건물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영상 한번 보시고 이 건물 뒤쪽 편으로 해서 전부 다 주거집니다. 진입하는 길목에, 딱 길목 코너에 첫 번째 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층에 편의점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세입자 방 칸살이 정말 좋다 보니까 뭐 너도나도 다 손으로 하는, 임차인들이 다 손으로 하는 그런 구조의 집입니다. 뭐 월 수익 나오는 것만 봐도 이 정도 수익 나오면 뭐 노후 대비도 아주 톡톡히 할 수 있는 그런 건물인 것 같고요. 남쪽 도로까지 물고 있기 때문에 뭐 채광이 끊길 일은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오늘 건물 보시고 궁금하신 점 편하게 연락 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